노재민 죄 당겨 받아라. 크게 크게 돌아가지고 이거는 맞지 않냐? 왜 주술이구나. 예. 근데 주술이지 없네요.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얘기인가요? 아니요. 이렇게 넘어가면 안 죽지 않을까? 어 이거 왜? 까까까까까까까까까. 어제 안 씻고 잔 거 아셨어요? 네. 아, 아니, 샤워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. 아... 누워 있는데. 아 저는 고인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. 오히려 좋아. 게임을 하드코어로 꽝! 즐기네요. 아니요 이거 쿼드코어인가 뭐 그거 아닌가요? 듀얼코어인가? 다 아닌데요? 뭔데 그러면은? 그럼 너 뭔 드립하려고 그랬어요? 그럼 얘기해주세요. 허리에 코어로 하고 있습니다. 손가락으로 하고 있잖아요. 그건 맞죠. 한 번씩 뭐 발가락으로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. 아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군요. 아 갱고 좀 씻어. 수도세가 얼만데 수도에 안 사는데도 수도세를 내야 돼요? 지금 평택 뭐 지방 비합 발언인가요? 평택이 지방이야? 아니 네가 제가 평택... 여기 지방이 있긴 합니다. 수도세 수도권 뭐 얘기하시게. 갱고 운동 안 하면서 누구보다 폐활량은 아마 굳건할걸요? 하루에 남들보다 야야야 요셉인 네. 것 같은데? 그래요? 캐빈 헤드로 가야지. 믿는 당? 요셉 맞네? 아 나 죽었다! 이제 들어가면 뭐하겠습니까? 직선거리로 갔다고요? 뭐 이미 죽을 마음으로 경건하게 해도 가겠습니다. 아니 사진기가 저기 뒤에 있었어? 나 사진기 주변에 없길래 개꿀하면서 했는데. 얘는 씻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해? 씻지도 않고 운동을 합니다. 네, 땀 뻘뻘 흘린 채로 안 씻죠. 그러고 이제 맡는 겨드랑이 냄새 밥도둑이거든요. 그것만은 밥도둑이 없지. 야 빨리 가요다. 요즘에는 빨리 가요가 트렌드야? 나 땐 대중가요가 트렌드였는데. 뭐 네 아닙니다. 네. 어? 나일 수도? 탈 수도. 설마 여긴 아니겠지. 다같이 떨어져 보자. 병용아 아, 방심했네. 본인 용병이라고 그냥 돌린거 보소. 귀엽다리우스. 요즘 갱고 드립이 왜 드립이라 생각하세요? 전 거짓말 안 해요. 거지 같긴 하잖아요. 거지 같은 말이면 거짓말 아니에요? 거짓말입니다. 비슷하면 됐지 뭐. 용병 왜 맞아? 어, 요셉이 때렸으니까. 거짓말 안 하죠? 용병이 텔포를 타서? 아니 용병이 요셉이 텔포를 타서 때렸으니까. 이거 아이디 빨리 가림막 이거 설치해 달라니까. 자체적으로 지금 팬미팅 좀 합시다. 선물 좀 드려보아야겠어. 아 야 이 거의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는데? 저 땀 많이 흘려가지고 찬물 필수거든요. 와 뭐 어 뭐 GM까지 못 가버린다는 점은 뭐 너무나도 훌륭한 점이 아닌가. 어, 수고하세요 큰 사람들이. 저는 수고하세요. 용병이면 이제 자고 가서 또 본인 나라에 헌신할 때 되긴 했어. 그래 계속 용병 생활 하지 말고 본인의 속한 나라에서 계속 꾸준히요 애국활동 하셔야지. 개공이도 안 간다고 손.. 아 아이고 가려고 하시네. 가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그냥 아니, 밝은 줄 알았네. 내가 이거 뜨는 거 보고 씨. 난이 서 있습니다 그냥. 진짜 어쩜 둘이 똑같은지. 딴 건 다 참아도 저건 너무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진짜로 죽여버릴 수가 있음. 나만 그런가 용병 닉 약간 윙크하는 느낌. 네 그런 거 같아요. 네 님만 그런 거 같단 뜻. 와 이걸 안 가? 오 깜짝이야. 없다. 진짜 의리 없어. 워터원이 낫지. 어까 자격 부탁드립니다. 그 좋았다. 애정 표현은 딴 데서 DM으로 해주세요. 야 이거 설마 마설? 아 나 안 들어가면 게임 접는다. 마설까 까비용. 아 판자 썼네. 나 어쩜 줬어? 텔포입니다. 플래시 아니에요? 이거 넘어가 판자도 다 달았네? 힘무 진짜 포드님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. 고맙죠. 포드 있었으면 이미 게임 끝났거든요 이겨가지고. 네. 저 갈게요. 아이고 여기 또 다쳤네. 뭐 전신에 다 다쳐가지고 뭐 살아갈 기미가 안 보인다. 안 그래도 기미가 심한데 어떡하지 나는. 뭐 주술이니까 갈 수 있겠다. 게이더? 노재민 죄 당겨 받아라. 크게 크게 돌아가지고 이거는 맞지 않냐? 왜 주술이구나. 네. 근데 주술이지 없네요.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얘기인가요? 아니 이렇게 넘어가면 안 죽지 않을까? 어 이거 왜 까까까까까까까까까. 아까 치료를 못 받은 게 너무 에이쉽습니다. 아 제가 치료여가지고
여기 다 돌아갔나? 안 돌아갔을걸? 여기 80몇 펄걸? 90몇 펄걸? 지루지루해. 너거들 뭐하냐? 근데 개공이가 몇 펀질 안 알려줘가지고. 아, 해독 중이야? 개공아 몇 펀질 알려줘야 내가 구출을 가든지 여기 해독기를 마저 잡을지 결정할 수가 있을텐데. 아, 해독 안 돌리는데? 돌리는데 어 안 돌려요. 너가 아니, 내가 71%라고 알려주고 있어. 근데 봉짱 크레용은 안 오는데? 오나? 온다. 내가 71%라고 알려줬으니까 너에게 달렸어. 개공이가 갈 거야 아마. 잠깐만 너무 빨리 왔어요. 이거 잘하면 마주칠지도. 먼저 갈게요. 찍을게. 혹시 네. 모르니까. 얘야 지금 와야 된다. 안 서두르면 나 진짜 죽어. 개공아! 네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. 야 저거 에란 몰랑. 저거 없다 저거. 걔는 로봇이랑 평생 살아. 너 결혼하지 마. 야 나는 죽었다 근데. 결혼하지 마. 자기야. 아 얘 개공이도 묶이면 이거 대박인데. 개공이 안 안 묶이지 않을까? 난 일단 자일해야겠다 여기서. 최대한 개구 쪽에서 자위를 하는 센스 플레이. 개공이는 문대기를 안 했나? 기계가 저 방금 여기서 기어 다녔거든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얘도 이제 삐 거려가지고 만날 텐데. 그러니까. 엉두나라 유튜브 초창기 안 봤으면 이거 모르거든요. 저도 안 봤는데 뭐죠? 어 뭐야? 이 왜 있음? 자석 알지? 와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다. 어떻게 이렇게? 아니 이 사람 여기 어떻게 온 거임? 결국 살아나가는 건 개공이었다. 아니 이거 어떻게 오케차즘? 오는 길에 개공이가 위치가 더 잘 보였을 것 같은데? 그 카드 돌리게 해도? 뭘 먹고 이렇게 칠칠맞게 흘렸었노? 깨비! 이걸 졌네? 아 승률 81.5%였는데 같이 하기 싫어졌다. 부캐 키우죠. 다시 부캐 100% 갑시다. 용서할 수 없다. 엄지를 주지 않는다. 이거 그 엄지 말고 손가락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, 워턴한테 맨날 중지 날릴 텐데. 개공이한테 한다는 건 아니.